컷 헤어 디펜스. 이거는 인감이님 안녕하세요. 아 자꾸 안감이라고 불러줘. 죄송하지만 쿠톡 확인 좀. 아 DAS님 스타트 눌러주세요. 나도 이거 처음 해보는데. 그러니까 컷 헤어 디펜스예요 한마디로. 한마디로 진짜 컷 헤어 디펜스예요. 개인입니다. 시작이 어딨냐? 이거는 유어 유닛 스킬? 몰라. 이거 시작이 어딨냐? 내 생각에 시작은 자동인 것 같아. 시작은 자동인 것 같네요. 여기가 스타트겠지 그러면. 스타트가 있으니까 일단 업그레이드가 있는지 좀 확인해 볼게요. 이게 라이프겠지? 탱크로 죽여봐. 어떻게 될까? 나도 처음 해보는데? 아니 이걸 죽이면 무슨 일이 먼저 하자면 싫어. 자 애들 나옵니다. 일단 커세어가 있기 때문에 앞에서 커세어가 때려주면 되겠지. 발키리는 고장이 잘 나니까 아 내 생각에 히페리온이나? 잠깐만 이것도 왜 이래. 아 잠깐 옆으로 좀 잘 안 넘어가지네요. 이거를? 됐다. 됐네요. 일단은 앞에 오그로드를 놔두고 소리 크면 말씀해주세요. 소리가 좀 큰가? 아 됐다. 내 생각에는 컷헤어를 컷헤어가 얼마지? 아 얼마인지는 안 적혀있네요. 개 안 부서지는데? 한번 부숴볼까 나도? 저 부시면 무슨 일이 날까? 가봐야겠다. 오 잠깐만. 야 이거 큰일 날 뻔했어. 저 북으로 가다가 에드타님 저 나이 몇이냐고요? 23살입니다. 커세어를 하나 더 뽑죠. 일단 커세어를 원부대로 하자. 야 이거 잠깐만. 야 이거 죽을 뻔했어. 야 이거 뚫린다 초반부터. 이거 왜 이래? 야 이거 초반부터 뚫린다. 이거 초반부터 이렇게 뚫려? 아니 이게 장난해? 아니 초반부터 왜 이렇게 어려워? 야 초반부터 너무 어렵게 났다 이거. 하미님 안녕하세요. 아니 장난해? 초반부터 이렇게 어렵게 났어. 아 잠깐만 일단은 따로 놔둬야겠다. 일단 얘들이 스플래시잖아. 아 스플래싱 관계상으로 앞에 좀 놔둬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네요. 와 진짜 어렵다. 쉬운 줄 알았는데 어렵네. 너 저 23살 맞아요? 아 공중 업그레이드 있구나. 아 공중도 있네요. 그러면 돈이 낫더라. 돈이 최고인 것 같네요. 아, 돈을 사고 업그레이드 한번 됐어. 아 일단 업그레이드도 괜찮은 것 같아. 업그레이드를 하자. 우와 업그레이드 하는데 무슨 돈이 또 드냐. 이렇다 몇 오르냐고 3치 고르네요. 일단 업그레이드 하려면 괜찮을 것 같아. 이거 말고 다른 것도 뽑다가는 더 큰일 날 수도 있겠어. 아우 쓰바. 아니야 한 마리 더 뽑아야겠다. 안되겠다. 에이씨 됐어. 한 무대가 완성됐으니까 이게 1욜로 냈어야 될 것 같아 내 생각에. 보니까 이렇게 놔둬서 1욜로 놔둬야 애들이 잘 죽일 것 같아. 이렇게 놔둬자. 뭐 별 거 있나. 공업을 하자. 근데 이거는 공업밖에 안 되잖아. 아 터를 터질 수 있네. 어디 보자. 뉴클리어 미사일이 10마리. 그럼 10마리면 이게 뚫려? 야 잠깐만 망했다. 아나 스바라시.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. 아니 잠깐만 나 다시 할래. 에이씨 네 공부님.
제 요즘의 이름 알려드려요? 네, 알려주세요. 무슨 요즘이길래요? 하... 이게 너무 어려워 생각하니까. 아, 네, 일단 들어올 사람 들어오세요. 그 다음에는 다른 유즈맵을 해볼 거니까. 아, 이걸 어떻게 하면. 아, 난이도가 아쿠마라고? 일단 들어올 사람이 없는 것 같으니까. 아, 5인박 할게요. 들어가는 중이긴 하네. 기다리자. 어, 뭐야? 야, 우리야, 왜 그러니? 참마, 우리 또, 깜짝이야, 이씨. 자, 일단, 조금만 더 기다릴게요. 들어가는 중이라니까. 우리! 자, 일단, 풀방이 됐네요, 알아서. 그 다음에는, 8명이니까, 들어올 사람 있으면, 서던어택 하자. 그래. UD 유즈맨님이나, 안가메님이, 제가, 나중에 서던어택을 만들 거예요. 8인용. 그러면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.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. 이건 컨트롤러 써야 되나 그러면? 아칸이 데미지가 70이네. 아칸 뽑아야겠는데? 이건 아칸을 뽑아야 된다는 거잖아. 아칸 두 마리 해보니까 안 좋았어? 아니 레이서도 데미지가 괜찮은데. 의리야 기대한다. 뭘 또 기대한다는 거예요? 아니 이 사람이 하템에서 스톰? 에이 나 컨트롤 싫어. 여섯 마리가 필요해? 얘들이 무슨. 아니 스톰이 데미지 초당 천이야? 장난해? 이거 내 생각에 앞에서 계속 때리면 되는 거잖아. 그러면 스플래시나 그런 전면으로 붙어나는 건가? 그것도 아니잖아. 아니 데미지가 존나 슈퍼리하게 쓰거나. 얘네도 방어력 있겠지? 없나? 그러다 뚫리면 컨트롤러 싸워야지 뭐. 어쩔 수 없잖아. 이제 바로 오버로드가 나오지? 나온다. 이거 데미지가 10이잖아. 자 이제 바로 오버로드. 야 초반부터 극혐이 됐어. 아 나 이런 스바라치. 빨리 가. 빨리 가. 됐어. 앞에서 막아. 막아라. 그렇지, 막을 수 있어. 넌 막을 수 있어. 난 막았다. 바로 유닛을 뽑으면 돼. 야, 이건 바로 먹으면 되는 거야. 얘들아, 너희들은 할 수 있어. 내가 했으니까 너희들도 할 수 있어. 자, 일단 아칸이 왜 안 뽑아지지? 안 뽑아져. 두 마리야? 야, 안 뽑아져, 이 새끼. 아, 제 말이구나. 난 괜찮은데. 됐어, 앞에 가자. 이제 아칸을 앞에다 놔두자, 이제. 아, 아칸을 여기다 놔두면 되겠지? 됐어. 공격을 하잖아, 그래도. 됐어. 완벽해. 모든 게 완벽하고. 자, 이제 이런 판 해야겠다. 데미지. 됐어. 그레이드. 자, 3라운드가 시작된다는데요. 아칸의 힘을 빌려야죠. 아칸이 모든 걸 잘할 겁니다. 봐, 아칸이 있으니까 모든 게 잘 돼, 지금. 요케인 GT님 안녕하세요. 봐, 이게 바로 아칸의 힘인 것 같아. 아칸이 최고잖아. 너도 와라. 업글도 하라고 일단 커세어를 좀 더 뽑고. 야, 데미지 200이야? 야 잠깐만,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지? 야 순간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죠? 두부긴티님 안녕하세요? 내가 순간 잘못 본 거 같아. 리트로님 안녕하세요? 내가 방금 잘못 본 거 아니겠지? 내가 방금 잘못 본 거 같아. 잘못 본 거 맞죠? 볼리아 뽑을 것이다. 됐다. 호나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데. 아칸 스토리 뭐야? 무적이네. 아이고 죽으셨네요. 괜찮아, 내가 깰 거야. 나오셨네요. 어렵답니다. 개소주 조시벌님 안녕하세요. 자 저는 이제 스카우까지 왔는데 여기서 막을 수 있을지나 걱정이네요. 못 막으면 뭐 컨트롤러 막아야겠죠?
야, 이거 진짜 난이도가 왜 이렇게 극혐이냐? 와, 난이도 진짜 극혐이다. 야, 이거 솔직히 에바다나요? 아니, 장난해요? 우와, 야, 이거. 에이, 씨발.